며칠 후 주말, 논산에서 알피가 왔다. 잘 지냈어? 뭐야? 와, 죽겠다. 절친한 동생 알피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유학생. 이거요. 제가 논산에서 왔어요. 논산에서 왔으니까 이거 특산물을 딸기. 한국에서 만난 두 사람은 K-POP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말고도 서로 통하는 게 또 있다. 미고랭 보낼까? 미고랭. 이거 매운 거? 이거 안 매운 거. 언니 워낙 언니 미고랭 아주 좋아해서 제가 두 개 사왔어요. 그 2017년에 우리 룸메이트였는데 그때 생길 때 선물로 미고랭 줬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어요. 내 발이. 네, 잠깐만. 여기 원룸이니까 공간이 좀 무척해. 너무 무척해요. 일관성 있는 집주인 취향. 손님인 알피가 미고랭을 준비하는데 또 다른 친구 오고 싶대. 아, 친구 많으니까 라면처럼 라면 답지 않게 이거 물 빼고 먹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식 비빔면. 집주인이니까.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국 사랑꾼들. 자신날 와 울컥했어. 공용어는 처음부터 한국어였다. 뭐 다른 친구들이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어 잘 못하고 아니면 뭐 한국어 배우고 싶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어로만 그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이렇게 대화 많이 했고 그래서 아 나 핑크쌤 너무 좋아하는데 아 나 민트쌤 너무 좋아해 아 나 슈퍼진도 좋아해 아 나 샤이니 좋아해 그래서 우리 꽤 그렇게 너무 잘 됐어요. 우리 같이 사니까. 언니 정말 와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와 역시 언니라고 불러요 아니면 그냥 난시라고 불러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언니라고 불래. 언니라고 불러 해라 그냥. 근데 아 알았어 언니라고 부를게 이제부터. 언니 그래서 금방 잘 지냈어요. 도착했다. 음식. 한국에선 부르기만 하면 오는 배달 음식. 왔어요. 다른 데서도 주문해 봤는데 이거 제일 맛있었어. 나한테. 이건 뭐예요? 닭도리탕. 오, 빨간색. 어느 컨셉이야? 빨간색. 아, 매운맛. 제일 매운 거. 제일 매운 걸로 주문했어요. 이거랑 밥이랑 같이 먹을 거야? 이거 먹방이야? 먹방 됐네. 매운 음식을 먹을 때면 고향 생각이 절로 난다. 진짜? 잘 어울려. 너무 맛있어. 먹방.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좀 맵지 않아요, 난시? 저한테 안 매워요. 항상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나 멕시코 사람이 안 맵다고 하면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맵지 않다고 하면 매워요. 전 매워요. 언니 말이 맞아요. 멕시코 사람들이 이거 안 맵다 맵지 않으세요. 믿지 말아요. 아 진짜. 아키나 뭐 또 노래 차라리. 식사 후 갑자기 공부 분위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스티 씨. 잘 지냈어요? 한국어 수업이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인에게 좀 초급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알피의 한국 사랑도 K-POP에서 시작됐다. 코로나 때문에 emang ini belum belajar.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부터 했다는 한국어 수업. Sebenarnya untuk Mikaos 한국의 여행지. 대학원에서도 한국 문화 교육을 공부할 예정이란다.